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있어서 보호해주고 어디가 눌렸는지도 알 수 있는데 로봇은 지금까지 딱딱한 외피 아니면은 컴퓨터 스크린 같은 것들을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은 로봇에게도 사람과 같은 피부를 부여해서 어디가 눌렸는지 알 수 있고 부드럽고 눌려질 수도 있고 한 기술들 사람의 피부를 따라갈 수 있는 로봇 피부를 제가 개발했습니다. 지금 촉각 센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작은 면적을 촘촘하게 재는 기술이 좀 했다면 저희는 넓은 면적을 적은 수의 센서들로 측정하는 기술들을 개발했고요. 아울러서 저희들은 복면이라든지 사람의 팔, 다리를 덮을 수 있는 전신 피부용 촉각 센서를 만들었습니다. 또한 칼로 베어지거나 다치더라도 쉽게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. 전도성 물질을 이렇게 차여 있는데 거기를 이제 비슷한 접착을 해줄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바르면은 실제로 다시 물리적으로도 이게 붙고 그걸 전기적으로도 이제 결합이 다시 돼가지고 진짜 만약에 좀 충격이 예상치 못하든지 아니면 절단이 뭐 생기거나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이걸 완전 대체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이제 간단하게 좀 수리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. 아무래도 실제 사용하려면은 충격이나 이런 거에도 확실히 좀 강건해야 되고 어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충격만 살짝 줘도 고장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물리적인 실제 상호 적용이 있어서 좀 강건하면서도 성능도 성능대로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. 일단 휴머노이드에게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부여할 수 있고 촉감을 부여할 수 있고요. 또한 의수나 의족의 피부를 쓰므로써 대상자들이 촉감을 느끼고 또 보호받고 또 밖에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하지 않는, 차별하지 않도록 피난하지 않는 그런 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뭐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자극을 어떻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느냐, 지금은 진동과 전류를 쓰는데요.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빙 로봇, 식당 로봇 일부가 충돌이라도 감지가 돼야 되는데요. 저희 기술로는 전신을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충돌이라도 어디 충돌이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정할 수 있습니다. 사람하고 똑같습니다. 로봇이 사실 지금 이제 로봇이 조금씩 사람 주위에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한두 개씩 눈에 사람들 실생활에 일반인들 눈에도 보이는 곳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로봇들이 다 상호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.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던가. 근데 얘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과 닿았을 때 그 닿는 물리적 접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든 로봇이든 다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그렇게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람과 같이 부딪힐 수 있고 같이 만질 수도 있고 이러한 감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로봇 피부와 같은 센서가 필요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항상 아낌없이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.